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월은 전반적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슈가 있는 업종 위주의 선별적 투자가 유리할 것인데 3월에 관련 이슈가 존재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간략 요약해드리면 시장은 약 3주 전부터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양호하게 진행되면서 상단을 뚫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과 인플레이션율 전망치가 예상외로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으로 연준 금리 인상 확대폭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1월 지표들이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인플레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3월 중순 발표되는 2월 미국 CPI와 3월 하순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상폭 결과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것과 미국 연준의 추가적 긴축은 모두 달러 강세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기적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방어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3월에는 개별 이슈와 연동한 투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업종이 수소 관련 업종입니다. 3월 수소 관련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는 사우디 아람코 회장의 방한, 중국 양해, 미국 IRA 세부안 발표와 유럽연합 탄소 중립 법안 발표가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회장의 회장은 아람코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함에 따라 방한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재계 총수들과 개별 면담도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그린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중국 양해에서는 탄소 중립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논의가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수소에너지 발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IRA 세부안 발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수소 역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도 3월 중으로 탄소 중립 산업 법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 완화, 시설 승인 및 관련 투자 확대 방안이 포함될 예정인데 수소 에너지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점은 과거 국내에만 한정된 수소 관련 투자 이슈가 이제는 글로벌한 수소 투자 가속화 및 구체적 투자 계획으로 중장기 수혜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있는 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업종 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급 개선세가 나타난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 관련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기업으로 현재 시가총액 2조 2천억 원대로 수소 업종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지난해 누적 수주 297MW로 회사 측에서 목표했던 240MW를 약 23% 초과 달성해 향후 실적 회복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전년 대비 477% 증가한 417억 원으로 글로벌한 수소 투자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2월 첫째 주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 확인된 이후 눌림목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허송첨단 소재입니다. 허송첨단 소재는 타이어 보강제와 탄소섬유 등 산업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수소 관련주로 분류된 것은 수소탱크 제작의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탄소섬유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소첨단 소재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수소 관련 종목 중에서 견제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성장성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상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급증했던 수출 관련한 비용이 정상화되면서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3,57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9.6배로 과거 대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는 중기 추세가 1월 상승 쪽으로 전환한 이후 추세 유지 중으로 최근 한 달간 기간이 28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확실한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주 투자를 원하실 경우 유망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로 두산피어셀과 효성첨단소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